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볼루션 CNN에 대한 이제 구조를 우리가 봤으니까 컨볼루션이 어떤 건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다음과 같은 연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 수식만 봤을 때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일단은 그 G가 뭐 컨볼루션의 아웃풋, 그다음에 F가 이제 필터. 그러니까 필터 앞에서 봤죠. 요 필터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로 학습할 계산. 그다음에 여기 i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일단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예제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제 이미지입니다. 여기가 이미지. 왜 0이 여기 있냐? 이 제로 패딩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미지의 그 픽셀 값이 그죠? 0에서 255 사이로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인풋 가장 우리 지금 가장 첫 번째 레이어. 거긴 이제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딱 들어오겠죠. 그거는 크기가 가로, 세로, 그다음에 R, G, B 채널 세 개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7x7이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7x7이 세 개가 있다. 자, 그다음에 필터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런업이랑 이제 웨이트입니다. 런업이랑 웨이트가 이렇게 있다. 런업이랑 웨이트가.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런업이랑 얘네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얘네들 이미 값이 채워져 있는데요. 일단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겁니다. 그리고 3x3 필터가 지금 3개가 있죠. 3x3 필터가 3개가 있다. 왜? 그래서 다시 3x3 필터가 지금 디멘션이 3개, 3입니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까 5x5, 5, 가로, 세로, 그다음에 깊이가 3이라고 했죠. 이게 왜 3이다? 이거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가로, 세로가 3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333이 되는 겁니다. 333. 가로, 세로가 이렇게 가로, 세로, 3, 3, 그다음에 깊이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인풋이 3이니까. 인풋의 채널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엘리먼트 y 제곱이랑 엘리먼트 y 제곱.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첫 번째였다. 여기 첫 번째랑 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 또 가운데랑 했으니까 가운데로 가는 거고. 만약 끝이랑 했으면 또 여기로 가겠죠. 맞네요, 여러분. 그죠? 자. 보다 더 정확하게는 얘랑 얘랑 곱하고 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그걸 다 깡그리 다 더한 게 여기 온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막 움직이고. 그래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나 둘셋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둘셋또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필터가 3x3x3 필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5x5x3 필터가 6개 있던 것처럼 여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채널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건 별거 없다. 굉장히 이제 그 알고 나면은 이해가 이해하기 쉬운 거죠. 결국 엘리먼트 와시한 곱인데 뭐가 다르다? 이 웨이트가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 적용되고. 즉, 여기에 적용되는 웨이트랑 여기에 적용되는 웨이트가 다 같잖아요. 웨이트가 쉐어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컨버전이요. 자, 풀리 커넥티드는 일단 이 노드랑 여기 모든 노드랑 다 풀리,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그게 차이점 하나. 근데 컨볼루션은 지금 스팟으로 지금 로컬하게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 연결 안 되어 있죠. 이 말이 뭘 의미한다? 여기서 이거 전체랑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일부란만 연산해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3은 여기 이 3x3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연관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부 로컬하게만 보여 되고 있다. 그다음에 쉐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웨이트랑 다 달라요. 서로 다 다른 웨이트입니다. 여기 나오는 컨볼루션은 색깔이 똑같죠? 빨간색끼리, 초록색끼리, 그다음에 파란색끼리 다 같은 거예요. 파란색끼리 다 같은 웨이트. 즉 아까 그 말이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웨이트랑
여기에 적용되는 웨이트가 같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버저죠. 자, 그게 지금 여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다르긴 한데요. 얘가 보통 신호 처리에서 쓰는 컨버저입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컨버저와 유사한 게 원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란 게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플러스로만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컨버저을 만약에 이제 얘로 표현한다고 하면요. 사실은 얘가 그냥 0부터 시작해서, 그죠? 0부터 시작해서 이제 0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0 더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또 거기다 또 더하기 얼마 해서 오른쪽으로 축축축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크로스 콜리션에서 이 얘가 0, u가 0부터 시작, 또 v가 0부터 시작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컨버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 딥러닝에서 부르는 컨버저는 원래 신호 처리에서의 크로스 콜리션하고 똑같다. 1분만 바꿔주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크로스 콜리션은 여기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로 플리핑 되어 있는 것뿐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볼루션이 뭔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본다? 제로 패딩을 본다. 자, 여기 양 옆에 이렇게 윤곽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봤죠? 얘가 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이걸 우리가 제로 패딩이라고 해요. 0으로 감싸주는 거죠. 패딩한다. 근데 이걸 왜 해준다?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컨볼루션을 하고 나면, 컨버저션 하고 나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웃풋이, 인풋이 원래 이랬는데, 그죠? 아웃풋이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러다가는 이거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이제 숫자 하나밖에 안 남겠네, 그죠? 우리가 더 깊게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단 숫자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깊게 쌓아가지고 막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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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싶은데 깊게 쌓아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로 패딩을 하면은 인풋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아웃풋 사이즈도 커지겠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볼루션 필터를 거치고 난이 아웃풋 또는 이제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피처 맵이라는 거는 이렇게 컨볼루션 필터 거치고 난 애를 우리가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뭐 피처 맵. 얘죠. 자, 얘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피처 맵 크기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꼭대기, 여기 이제 엣지에 있는 거. 엣지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만약에 제로 패딩 없었다라고 생각할게요. 제로 패딩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로 패딩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끝에 있는 이 2는 한 번밖에 적용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운데에 있는 애가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이 끝에 있는. 근데 이제 0을 해주면 이렇게 얘가 좀더 많이 고려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제로 패딩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라이드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드는 슬라이딩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자, 일단 여기 number of filter라고 하면은 이 필터가 또는 커널이라고 했죠. 얘가 몇개 있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3인 거는 여기 인풋 피처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이 있는 것뿐이고, 이 3x 3x 3이 이런 필터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러면은 아웃풋도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왜? 얘랑 이 필터 하나랑 이 이미지랑 해서 아웃풋 하나 나오니까, 또 얘랑 해서 또 아웃풋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필터 뭔지 봤고, Spatial Extent, 즉 이제 이건 필터의 뭐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필터의 사이즈는 여기서는 3x 3이, 즉 F가 3이 되는 겁니다. 꼭 필터가 정사각일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정사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F가 5겠죠. 5x5니까 필터의 이제 사이즈가 5가 되는 겁니다. F는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 패딩은 P는 우리가 양 옆에 양 꼭대기에 그래서 P를 얼만큼 해줬냐, 0을 얼만큼 해줬냐, 양한 번씩 해줬죠. 그래서 P는 1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풋은 자 가로 세로 길이가 원래 7x7이었고 7, 7, D1이 얼마였다? 3이었다. 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 5네요, 5. 그러면 1, 2, 3, 4, 5. 5, 5,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K는 필터 개수 또는 커널 개수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S는 스트라이트 좀만 이따 볼게요. 패딩은 핀 양옆에 하나씩만 해주잖아요. 핀 1입니다. 그럼 S가 뭐냐? S는 스트라이드입니다. 즉, 원래 처음에 요거였겠죠. 근데 그 다음이 지금 바로 요거죠. 원래, 교수님,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 다음을. 그러면 얘는 스트라이드가 1인 거예요. 한칸 이동한 거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스트라이드 2했죠. 두칸 이동했죠. 그죠? 그죠? 원래 요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두칸 이동했잖아요. 스트라이드가 2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아웃풋의 이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이 공식. 이 공식은 이제 뭐 공식이긴 한데요. 이제 유도는 여러분들이 몇개 계산해 보면 아, 왜 이렇게 되는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예제에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인풋이 이럴 때 필터를 커널을 이렇게 썼을 때 피처맵, 즉 아웃풋, 필터를 거치고 난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CNN에서 피처맵이라는 게 뭔지 이걸 우리가 봤고, 그죠? 필터 거치고 난 거. 그다음에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또한 가지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리셉티브 필드라는 건요. 자, 특정한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관여한 인풋에서의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제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얘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3x3 컨볼루션 필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죠? 원래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또, 얘를 위해서는 또 이만큼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이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이만큼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죠? 즉,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네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뭐, 5x5가 이거의 리셉티브 필드가 되는 것이겠죠. 자, 또 다른 예시, 여기로 한번 봅시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5x5로. 여기서 커널, 필터 커널 같은 말, 3x3 필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3x3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이동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이동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리셉티브 필드는 3x3 9개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풀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풀링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제 바로는 아니고 좀 이따 나와요. 일단 여기서는 맥스 풀링으로 예시를 들면 2x2니까 여기 2x2 중에서 가장 큰값 하나를 여기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네 개가 하나로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네 개가 하나, 이렇게 네 개가 하나. 이네개 중에서 가장 큰 값, 네개 중에서 또 가장 큰 값, 이렇게 맥스 풀링. 자, 얘의 리셉티브 필드는, 자, 얘는 여기에 관여됐고, 여기서, 그죠? 자, 이 보라색은, 자, 얘는 요렇게, 그죠? 또 얘는 요렇게, 또 얘는 요렇게, 또 얘는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 4x4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의 리셉티브 필드는 16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드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좀 리셉티브 필드가 크겠죠? 스트라이드가 크면 클수록 이제 한 번에 이제 여기에 또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리진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리셉티브 필드는 커질 거고, 그죠?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압축이 되는 거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커진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크면 클수록 또 리셉티브 필드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안녕, 여러분.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결국 이런 리셉티브 필드가 중요한 거는, 자, CNN을 우리가 일단 쓰는 이유는 이런 로컬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뭐 이미지라고 치면은, 결국 이미지에 이제 뭐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미지, 그죠? 이런 이제 로컬한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NN을 쓰면 이런 좀 로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걸 제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다 보긴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만이라도 전체를 일단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셉티브 필드가 일단 좀 크기로, 크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셉티브 필드를 이렇게 뭐 깊게 쌓아 나가면서 크게 키울 수 있다. 물론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크게 키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일반적인 컨볼루션이 아니라 이제 다일리티드 컨볼루션을 이용하면은 또 우리가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이렇게 리셉티브가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뭐 커널 사이즈가 얼마고 뭐 패딩이 얼마고 뭐 스트라이드가 얼마일 때 그리고 레이어를 얼마나 쌓았을 때 그거에 리셉티브 필드가 얼마나 되냐 그게 이제 또한 가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여기 L만큼의 레이어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L번째 레이어에서의 필터의 사이즈가 그죠? 그 스파셜 익스텐트 그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어떻게 되고 각 레이어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리셉티브 필드가 얼마나 되냐 끝까지 쌓았을 때 L 레이어만큼 쌓았을 때 그거를 계산해 주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 원디에 대해서만 이제 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링크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을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토치 이제 컴부2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지 다루고 있으니까요. 컨볼루션 2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예시 그대로입니다. 자,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배치 사이즈 개수, 그한 배치 안에 이미지 몇 장인지. 그다음에 뭐그 만약에 인풋 이미지 같으면 채널은 3이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H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의 그 사이즈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결국 정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파라미터 들어가는 게 인채널스가 들어가죠. 인채널스는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정해진 고정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만약에 32x32x3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5x5를 하든, 뭐, 딴걸 하든 괜찮아요. 얘는 달라도 돼. 근데 여기 일단은 이 필터의 이 채널 사이즈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의 뎁스는 얘랑.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그러면 너 컨버전 할 건데, 뭘로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얘랑 같아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즉, 데이터 개수가 20개, 이미지가 20장 있고, 하나의 이미지당 16채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가 50 곱하기 100이라는 겁니다. 인풋의 채널이, 인풋의 뎁스가 16이니까, 우리의 필터도 여기 얘가 16으로 가야죠. 그래서 nn.conv2개 16 되는 겁니다. 아웃풋 채널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33으로 정할게요.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이런 필터를 5x5x3 필터를 몇개 만들 거냐? 6개 만들 거다. 그러면 아웃풋이 6, 6디멘전 나오니까. 아웃풋의 뎁스가, 아웃풋의 채널이,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아웃풋 채널에 정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커널 사이즈는 아까 우리 봤죠. 3x3, 5x5, 그거예요. 근데 꼭 정사각형으로 안 해도 된다. 정사각형으로 할 거면 하나만 적으면 되고, 가로, 세로, 다르게 할 거면 이렇게 적으면 된다. 스트라이드는 아까 우리 먼저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똑같이 해야 되고, 다르게 해야 된다. 그냥 패딩을. 패딩도 여러분이 사이즈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딩 0이라고 하면은 패딩 안 하는 거고, 패딩 4,2라고 하면 가로는 4만큼, 세로는 2만큼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정해주는 거다. 근데 이제 패딩은 이제 몇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이렇게 숫자나 이런 이제 투플로 우리가 얼만큼 패딩할 건지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밸리드로 또는 세임으로 우리가 아예 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패딩 밸리드라고 하면요. 패딩 없다는 거예요. 원래 유효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패딩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패딩 세임이라는 거는 패딩을 우리가 얼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인풋과 아웃풋의 그 패딩,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가 똑같게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패딩을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웃풋의 사이즈가 커지겠죠. 뭐,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어졌던 이 인풋과, 원래 여기 5x5 인풋과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너가 알아서 패딩 좀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게 패딩은 same이라는 뜻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same이 똑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풀링을 보면 우린 CNN의 기본적인 규정을 다 배웁니다. 자, 풀링은 이제 우리가 그 파라미터가 여기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풀링도 있습니다. 풀링에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넣은 것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풀링에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얘를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봅시다. 맥스 풀링이라고 하면요. 자, 2 by 2로 만약에 풀 사이즈를 한다. 스트라이드를 2로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맥스 값. 그다음에 스트라이드 2라고 했죠. 한칸 옮기고 또한칸 옮기고. 여기에 대해서 또 풀링. 또 스트라이드 2. 풀링. 맥스 값만 가져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피처만 보는 거죠. 에버리지 풀링은 아시겠죠? 평균되는 거. 그죠? 자, 풀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미지가 원래 뭐 이렇게 기러기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좀 갈매기가 바다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갈매기가 바다를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갈매기라고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옆에 뭐 파리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약간 바뀌었어요. 한 30. 근데 옆에 뭐 파리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얘는 갈매기잖아요. 그죠? 얘가 약간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여전히 갈매기라고 하고 싶어요. 맥스 풀링을 하면 고려가 되는 거죠. 파리가 있든 없든. 넌 갈매기야. 뭐 예시일 뿐이지만. 근데 만약에 풀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값이 약간 바뀌면 프리딕션 값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얘가 0일 때는 갈매기였는데 얘가 한 50으로 바뀌더니 갑자기 우리 모델이 갈매기가 아니라 뭐 갑자기 뭐 기러기로 한다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사소한 변화에 일부의 변화에 좀덜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형으로는 이제 얘가 좀 이제 뭐한 13년, 14년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요. LP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LP 풀링, 뭐 이거의 이후 버전도 나옵니다. LP 풀링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링해 주겠다. 이렇게 풀링. 자, LP놈 뭔지 배웠죠? 우리 LP놈으로 풀링되는 거죠. 자, 만약에 P가 우리가 일단 놈이 되려면 이제 P가 1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P가 학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가 학습이에요. P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이제, 원래, 아니, 교수님, 풀링에는 파라미터가 없다면서요? 기본적으로 맥스 풀과 에버리지 풀은 없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여기 LP 풀링은 여기 P가 학습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학습되냐?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P가 뭐 하는 게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 인피니트, 이제, L 인피니트 놈은 딱 맥스 값만 가져오는 거죠. 그럼 P가 뭐 하는 게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얘는 맥스 풀링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P가 1이다. 그러면 에버리지 풀링에 가까워지는 거죠. 왜? p가 1이라고 하면은 절대값이란 거를 다 더해서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얘도 1이고 평균이잖아요. 만약 교수님, 에버리지 풀링은 그냥 평균이고 이 LP 풀링은 절대값 해서 평균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풀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금 풀링할 때다 일단 0 이상이죠. 왜 그럴까요? 컨볼루션하고 렐루하고 컨볼루션하고 렐루하고 풀링하잖아요. 그럼 렐루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면은 0 이상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여기 LP 풀링으로도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컨볼루션에 대한 또 풀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CNN의 여러 가지 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